합니다. 오! 자, 와인 채널 통과해서! 자, 와인 채널 통과해서! 가벼운 추측 통과해서! 가벼운 추측! 우와! 가벼운 추측! 우와! 남떨어지의 추측 성공! 대단합니다. 자, 이제 4코스 3등에서 와인잔 사이를 통과해서 주차 성공! 황해의 주차! 와인잔 사이를 통과해서 주차 성공! 주차 성공! 황해의 주차! 뷰티풀! 와! 정말 섬세하지 않습니까? 와. 자, 이제 와인잔들이 엄청나게 준비가 되겠습니다. 아, 저 아저씨가 다루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보세요. 와! 와! 이 드래프트를 이용해서 와인잔 사이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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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단해, 대단해. 우와! 다음 코스의 문을 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코스로 들어갑니다. 자, 둥근 트랙, 둥근 트랙 사이로 진입하는데요.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갑니다. 자, 드래프트를 하죠. 자, 마지막 와인잔 사이로. 자, 드래프트를 하죠. 자, 마지막 와인잔 사이로. 통과를 해야 돼요. 통과를 해야 돼요. 스톱! 통과를 해야 돼요. 시작부터 손에 이렇게 땀을 지게 할 줄은 몰랐어요. 영화.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조금만 실수를 했더라도 와인잔이 넘어져가지고 와인이 차를 덮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런 장난감 차가 그냥 갖고 노는 거가 아니고 이렇게 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선한 충격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예, 장난감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장난감 수준의 어떤 퍼포먼스 아니었습니다. 정말 화려한 드래프트 기술을 보여주신 오늘의 주인공, 일단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から 来ました. この RC カーの オーナー 아라이 です. 요로시くお願いします. 예,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이 RC카의 주인인 아라이입니다. 아라이, 환영합니다. 아니, 우리가 RC카가 여러 가지 일테면 그 진기맹기를 보여주고, 뭐 사바퀴를 돌고 드리프트 기술을 보여주는 것은 스타킹에서 처음 보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분야가 전문적으로 있습니까? 분야는 따로 나눠져 있지 않는데요. 대신 자동차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속도를 겨루는 레이싱 자동차가 있고, 저의 RC카의 경우에는 디테일한 움직임이 특징입니다. 근데요. 네, 나영 씨. 근데 아까 보니까 차가 옆으로 막 가더라고요. 네. 그거는 사고였죠. 예, 여기서 마지막 한 바퀴 돌 때 그 옆으로 지나갔거든요. 차는 앞으로 가야 된다. 네. 또 옆으로 이렇게 돌면서 회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기술입니다. 예. 기술이었네. 기술의 꽃이네요. 근데 아무래도 가로로 도는 게 제일 어렵다 하셨는데 아까 이제 도시다가 저 성냥에 불을 붙이셨잖아요. 네. 근데 그 성냥 붙인 불로 촛불을 붙일 수 있는 건가요? 다시? 야트미마스. 예, 촛불에 불을 붙이는 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권아이도 외길을 박수를 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 뒤에는요 성냥이 붙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촛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오케이. 박수 함성 주세요. 스타트. 자, 뒤에 불 붙이는 게 이게 관건이거든요.